신발을 먼저 집어넣고 항상 웨이더보다는 신발을 먼저 수납을 하시고 신발 위에 웨이더를 덮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더를 신발 위에다가 지퍼를 채워주시고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앞쪽 주머니에 펴서 깔고 한 사람이 충분히 서서 편안하게 웨이더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죠.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팀 쏘가리 비가 옵니다. 와,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와요. 장마철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조가가 살짝 올라왔다가 오늘 비가 오는데 아마 수그러들진 않을 거예요. 비만 견디고 낚시를 하면 그렇게 비 때문에 수온이 떨어진다거나 해서 쏘가리 조가가 급격히 나빠진다거나 하지 않을 정도의 뭐 온도, 강수량 뭐 이런데, 뭐 오늘 저녁에도 큰 비만 안 오면 한번 나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저녁에는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갈 때 이제 웨이더나 웨이딩 자켓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특히나 웨이딩 자켓은 제가 푸시하고 있는 그런 니보맨앤썬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 한번 여러분하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웨이더 챙겨 갖고 다닐 때 요거 차에 그냥 실어 놓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스트코 가방입니다. 예. 마트 가방이에요. 마트 가방 많이 권해 드려요. 제가 마트 가방 많이 권해 드리는데, 코스트코 가방에 뭐 이렇게 해서 웨이더하고 아래쪽에 신발 이렇게 넣어 가지고 기존에 갖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목장과 손가락 잘라서 낚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예, 편리하긴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방이 필요 없으셔도 요거 뭐 차에서 이렇게 쓰시면 가방 안에 신발이 들어가니까 차에 모래가 진흙이나 모래 뭐 이런 지푸라기들이 다닌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젖어 있네요. 어제 또 그저께도 낚시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요 이제 코스트코 가방, 마트 가방 말고 그 웨이더 담을 수 있는 전용 가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가방이 캐디스에서 수입된 요 웨이더 가방입니다. 예, 웨이더 가방. 이게 제품명이 뭘로 돼 있어요? 팀 쏘가리에 웨이딩 백으로 올라가 있나 그럴 거예요. 예,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어깨끈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행을 좀 멀리 가거나 해외여행 갈 때도 이 가방에 수납해서 가지고 가셔도 되는 그런 가방이고요. 어깨끈 매면 되고, 어깨끈 뭐 이건 걸어갖고 풀어서 매면 되고요. 이거 수납 가방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번 수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웨이더를 벗어서 수납을 해보는 걸로. 공간이 꽤 큽니다. 예, 공간이 꽤 커서 이 바닥에 이렇게 플라스틱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구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먼저 집어넣고, 항상 웨이더보다는 신발을 먼저 수납을 하시고 신발 위에 웨이더를 덮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이더를 보통 저는 이렇게 발목 부분부터 보관하실 때 발목 부분부터 아래쪽부터 이렇게 공기를 빼가면서 접어서 보관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장 약한 곳이 이 네오프렌 벗어나고 발목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가장 물이 많이 새고, 그런데 그게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위쪽 가슴 쪽이나 허리 쪽은 사실은 물이 그렇게 셀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사타구니, 무릎, 발목 이쪽에서 많이 새는데, 그 부분이 안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사광선도 덜 받고, 또 너무 완벽하게 건조가 되는 거는 사실은 건조가 된다는 거는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 크랙이 실링해 놓은 자리에 실링 테이프가 크랙이 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완벽한 건조가 덜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신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지퍼를 채워주시고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신발도 11문이고 웨이더도 엑스라지 큰 사이즈라서 공간이 조금 좁은데 일반적인 사이즈시라면 여유 공간이 좀 남을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남으면 웨이딩 자켓, 그러니까 웨이딩 용품을 한 번에 다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웨이딩 자켓, 아 잘게자 씨. 방송시간 쫓기는 것도 아닌데 왜 급하게 그러고 그려. 천천히, 급하지 않다면서 천천히 해. 요거는 이제 모자가 모자나 소매나 여기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나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접는 게 저는 요령입니다. 예, 웨이딩 용품은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안쪽으로 접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웨이딩 자켓도 같이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조끼까지도, 가방이 여유가 있습니다. 조끼까지도 같이 수납하셔서 차에 보관을 하시면, 조끼까지도 같이 보관을 하시고, 뭐, 뜰채도 들어가나 봅시다. 뜰채까지도 이렇게 해서. 차에 수납을 하시고, 요게 이제 요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넣어놓으시면, 어느 정도는 마르는데 그 마르는 게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마르지는 않습니다. 매장에서 방문하셔서 웨이더를 구매하시게 되면 제가 꼭 안내를 드리는 게, 제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 일요일날 낚시를 하시고 세척을 하셔서 다용도실 구석에다 걸어놓으신 상태로 토요일날까지, 금요일날 저녁까지 걸어놓으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꼭 반나절, 한나절 정도 건조시키신 후에 회수하셔서 접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 걸려있으면 버선 쪽에서 부하가 걸리면서 무릎이라든가 종아리 쪽에 그 실링 테이프가 압력을 받으면서 크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 놓으시고, 너무 또 완벽하게 건조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었다가, 젖으면 팽창하죠. 그리고 건조되면 수축됩니다. 그 건조와 수축이 끝에서 끝으로 수축과 팽창이 되면서 실링된 부분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약간의 습기가 유지가 되면서 접혀서 무게감이 없이 보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이, 이런 웨이딩 백이 가장 보관하기가 좋은 거고요. 또 직사광선도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웨이딩 용품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웨이딩 용품이 여기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차에다 실어 놓으셔도 되고, 차에서 내리실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낚시를 갈 때 들고 나가서 이제 웨이더를 착용을 해야죠. 그러면 웨이더 착용하는 거를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끼하고 요거는 맨 마지막에 착용을 하게 되니까 트렁크 옆에다 빼놓고요.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웨이더를 꺼내셔서, 웨이더를 먼저 착용하시게 되잖아요. 신발보다 웨이더를 꺼내셔가지고 착용을 하시는데, 요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차에서 내리셔서 발판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스팔트, 좋아야 아스팔트, 시멘트, 나쁘면 풀밭, 더 나쁘면 뻘밭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참 웨이더 입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매트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앞쪽 주머니에 이런 식으로 펴서 깔고, 한 사람이 충분히 서서 편안하게 웨이더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죠. 요런 이걸 뭐야, 맞더라고 해.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앞주머니에. 그래서 이 위에서 편안하게 깔끔하게 착용을 하시고, 벗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을 때도 요거 펴고
벗으시고 그리고 나서 착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착용을 한번 해볼까요? 굳이?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요. 예, 한번 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리버맨앤썬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리버맨앤썬 엑스라지 체스트웨이더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기모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아리 부분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종아리 부분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종아리 부분이 좀 타이트했는데 조금 더 이 통을 살짝 넓히고, 이게 쏘가리꾼 중에 종아리 굵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약간 넓히고 입체 재단을 더 신경을 써가지고 더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바지 입은 채로, 두툼한 바지 입은 채로 입어보셔서 잘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시고 신발을 바로 꺼내서 이 매트 앞에다가 놓고 착용을 하시면 매트의 활용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방 안에 보관 기능도 있지만 이제 착용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매트 기능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착용하시면 돼. 신발은 오늘 착용해보지 않고 이제 가방 안에 다시 수납하는 걸로 역순으로 수납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더는 벗으실 때 너무 발목까지 내리지 마시고 이 체스트 부분이 무릎 정도 내리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싹 벗겨주면 됩니다. 너무 발목까지 내리셔서 급작스럽게 벗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드니까 이 정도 내리신 상태에서 뒤꿈치만 당겨주시면 쉽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벗은 상태도 이제 매트 위에서 하는 거죠.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으시고 엄청 터시겠죠? 예, 엄청 털어서 요 접혀 있는 요 상태대로 딱 접으신 다음에 지퍼가 이제 양쪽으로 있으니까 지퍼를 이렇게 센터를 맞춰 놓으시면 편리하게 벌리셔서 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 안에 매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메쉬 부분 안쪽에 신발부터 다시 집어넣으시고 신발 넣으시고 그리고 신발 위에 웨이더 올리시고 그 다음에 자켓 넣으시고, 이게 지금 판매되는 것 중에 제일 큰 사이즈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이즈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유 있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끼 같은 경우도 잘 수납을 해서 뜰채까지 포함해서 넣고 뜰채 절 위에다가 놓고서 지퍼 딱 닫으시면, 이거 방금 종이 있었죠? 그 웅종입니다. 웅종.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들고 뭐 차에다 보관해 놓으시고 깔끔하죠? 예. 트렁크에 너저분하게 있는 상태, 젖은 상태로 넣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않으면 물 밖에 나와서 차까지 이동해서 그 정도 젖은 상태시면 말리지 않고 넣어놓으셔도 충분히 이 안에서, 이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되니까, 완벽 건조는 안 되지만, 완벽 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굉장히 오염된 물에 빠졌다거나 땀을 완전히 흘려가지고 땀이 완전 뒤범벅 됐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웨이딩하고 나오신 거면 완벽 건조는 안 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 안에 넣으시고 차에 보관하셔도 되고, 또 이제 차에 보관하시는 게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좁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철수하셔서 집에다 갖다 놓으실 때는 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K
캐디스, 웨이더, 보관, 백, 보관 가방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거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개수가 많지 않아요. 예. 고맙습니다. (웃음) 나가라고? (웃음) 갔다 올게. (웃음)